귀염둥이들 왔네. 네, 왔네. 귀염둥이 왔다. 할머니께서 어머! 어, 영순 씨 오늘 예쁜데? 머리 좀 살았는데. 시어머니한테 영순 씨라 그래요? 에, 어머님이랑도 진짜 허물 없이 좀 진짜 엄마처럼. 엄마 오늘 뭐 도와주려고 하는데 뭐 도와줄 거 없습니까, 며느리가? 네 뭐 도와줄 거 있나, 애야? 내가 떡이나 찾아왔나? 떡? 웬 떡? 이거 이제 이사 가신 게 이제 돌려야지, 떡. 개업떡? 어, 개업떡. 개업떡 맞췄어요? 어. 아빠 같이 가자, 떡 찾으러. 떡 찾으러 내가 따라가야 되나? 응. 아빠가 우리 대구 연예인이니까. 대구 연예인이니까. 아, 참. 아빠랑 가면은 뭐. 이놈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몰라. 가자. TV로 보니까 그나마 며느리인 줄 알지? 그냥 딸인 줄 진짜. 알겠어. 가자. 오케이. 떡 찾아올게. 준비 잘하고 있어. 멋있네. 아따 뭐. 살아있네. 바지 사장님. 갔다 올게요. 아, 갔다 왔나? 응. 아? 아이니? 아이니가 타는 거야? 가자. 아이나, 지금 우리 왜 떡 찾으러 가는지 알아? 이게 가게가 새로 열었거나 이제 장소를 옮기면 좋은 일 많이 생기라고 떡을 이렇게 돌리는 거야. 저런 풍습은 좋은 것 같아. 이렇게 이사 왔던 신부씨. 저희 떡 맡겨놨다고 해가지고. 네, 네 떡 주세요. 그거. 어휴. 내가 들어야지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잘 먹을게. 또 올게요. 우리 이제 떡 돌리러 가자, 다니야. 떡 치고 있는 거 봐, 너무 귀여워. 아이니 먼저 뛰어간다. 아이나 문 열어주세요. 나는 여기 갈까? 아, 문 열어. 오, 와, 안녕하세요. 와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, 오, 오. 안녕, 네. 이모 안녕. 아니, 감사합니다. 이렇게 또 가게 열었는데 떡도 못 돌렸더라 보니까. 보자. 아우 맛있겠다. 금방 한 떡이라. 아, 아버님 제가 본방사수했는데 너무 멋지게 나오셔가지고. 아이고 감사합니다. 그럼 완전히 스타 됐다니까요 지금. 국민 할배. 근데 아 여기 사장님이 아버님을 아시는 거예요? 국민 진짜 다 알아보시고 국민 할배 되셨어요 대구에서. 국민 할배도 국민 할배인데 모든 며느리가 꿈꾸는 국민 시아버님. 어 맞아. 단우야 단우도 인사하고. 어. 고마워요. 단우야 고맙습니다 해야지. 고마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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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가자 가자. 빨리 가자. 가자. 하나 둘. 감사합니다. 떡을 실으라. 그래 떡 실어야겠다 여기다. 떡 실으라. 감사합니다. 아이나 이게 바로 떡차야 떡차. 어머님이 왜 조용히셨지? 왜 아버님 왜요?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. 떡차가 왔어요. 떡 사세요. 떡 사세요. 아까 전에 단우만 뭐 주고 안 줘서 그런 거. 가자. 아이니 같이 가. 혼자 갈라. 같이 가. 안녕하세요. 개업해가지고 또 떡 드릴 여기 사장님이 또 전에 여기 자주 왔더니 여기 알더라고요 또 남편이 하고 막 어머님이 하는 거 그래가지고 또 떡 전해주세요 같이 드세요 네 잘 부탁해요 잘 부탁해요 아빠 못 알아봐서 지금 약간 이제 알았다 못 알아봐가지고 우리 아들이 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가자 가자 아이나 가자 이번엔 어디로 갈까? 아이니가 또 떡 돌려줘요. 자. 응? 좀 더 빨리 걸어라. 에? 그 참. 아버님 삐졌어. 왜냐면은 최근에도 팬이에요 하면서 아버님 사인을 받아갔거든요. 아 진짜? 그래가지고 약간 연예인병 조금 걸리셨어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떡 드세요. 어. 아버님 알아봐야 되는데 이번엔. 제발 아버님 좀 알아봐 주세요. 아 감사합니다. 장사 대박 나시고. 예. 굳이. 네 감사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자 이제 떡 돌렸으니까 가게로 갈까?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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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 성공.